네, 안녕하세요. 펼칠댄스에서 비스고 있는 최현준입니다. 와, 만나뵙게 너무 좋고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 흔하지 않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장면 떨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테크니션이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맞습니까? 아니요, 제 말로 그런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풍문이 있더라고요. 아, 뭐 그쪽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연주 테크닉? 네, 왜냐면은 그게 새로운 사람한테 연주를 한번 보여줄 기회가 되게 크다 보니까 한 번이 뭔가 내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 때부터 베이스 잡고는 테크닉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번 올려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테크닉 짱짱한 노래 준비하셨나요? 뭐 할 수 있는 만큼이야. 기대되는 거. 그러면은 가장 좋아했던 혹은 좋아하는 베이스 라인이 있어요? 저는 이제 레드 핫 칠리 페퍼스라는 밴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데니 캘리포니아라는 노래의 베이스 라인을 항상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연주하고 있는 곡 중에 요즘에 최애 베이스 라인이 있어요? 뭐 밴드 곡 중에서 허크넘프 주로를 하는 기가 막힌 베이스 라인이 제일 재밌죠. 멋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에 대한 불만은 크지가 그 내가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이게 힘이 있으면은 충분히 자기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음악하면서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제 성격도 세상하고 싸우지 말자라는 모토가 좀 있어가지고 내가 잘하면은 알아봐주는 분들이 꼭 생길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것보다 음악 시장보다는 저는 한국에서 이 나이 때는 이렇게 해야 돼가 조금 더 무서워요. 저도 지금 계속 꿈을 쫓고 있지만 나이가 이제 서른 이제 내년이면 두 살이잖아요. 만약에 40대 밴드 정말 극소수 같거든요. 한국에서 그게 좀 더 무서워. 계속 달려가고 싶지만 그리고 뭔가 주위의 시선들 때문에 나랑 같이 가는 사람들도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멈출 수도 있는 거고 바로 뭐 내일모레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과정을 가는 동안에는 그냥 계속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거기에 별로 지고 싶지가 않아요. 멋있습니다. 역시 그럼 휴양님도 갈팡 질팡 이신 거면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전하시려고 생각을 넣으셨으면 단기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목표? 뭐 이를테면 뭐 제가 이제 악기를 접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음 주까지는 이거를 꼭 칠 거야. 그 하나하나 해내가야 되는 목표점이 분명해야 롱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그 연습에서 발매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 그 차근차근 계단 스텝을 밟아야지 저는 똑똑하게 잘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큰 조언이네요. 계단 잘 밟고 계세요? 아마 백스텝 안 하면 다행이죠. 또 저희 틀을 보셨겠지만 준이 형님 또 끌어오는 계단을 또 자신의 장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네, 아셨어요? 네, 최근에 무기력했던 점이 저기 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글쎄요 무기력한 적은 딱히 그렇게 많이 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좀 그러네요. 최근에는 없고요. 계속 뭘 만들어 가야 될 시즌이어서 밴드 내에서도 근데 제가 이제 무기력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조금 많이 생각도 더 깊어지고 그냥 내가 모르겠다 한 다음에 해야 될 거 다 때려치고 사람 만나는 게 좀 에너지가 없어요. 보통 언제 무기력함을 느껴요? 대표적으로 인생 설명서일까요? 18년도였나 19년도였나 그때도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힘들다. 그 뭔가
음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두 개가 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됐다라고 느꼈을 때가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살짝 남 탓을 한 점씩 봤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살짝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그런 생각은 근데 저는 한 하루 만에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해서 결국 나한테 긍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떨쳐져요.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예. 배우겠습니다. 배우시죠. 예. 사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같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좀 무서운 게 큽니다. 오는 뒤에 내가 계속 할 수 있어.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저 인터뷰 영상 찍었을 때도 얘기했는데 좋은 사람들과 지금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악기로만 봤을 때, 백으로 빠졌을 때는 음악 활동을 안 하겠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고 근데 5년 뒤에도 5년 뒤에 생각을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또 지금처럼 재밌게 활동하는 게 꿈이지만 5년 뒤에 최준영 군이 생각하는 베스트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난 이렇게 5년 뒤가 좋다. 나이는 뭐 다들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나이는 계속해서 내가 먹어봤는데 뭔가 그 생각이 좀 멈춘다거나 이거면 뭐 내가 뭐 이 나이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든지 좀 정말로 너무너무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지금 마인드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5년 뒤에 저 마인드가 네. 늙지 않는 사람 네, 늙지 않는 사람 신체적인 너가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멋있습니다. 일단 기타보단 낫죠. 교정이 들었나? 저기 성희 말한테 저기보다는 그거는 맞는데 상관없습니다. 저는 원래 기타와 베이스보다 멋있다고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아 그냥 낭만 낭만이 이게 낭만이 저는 반전성이 있다고 봐요. 어떤 옛날에는 베이스가 인식이 되게 그냥 뒤에서 백만 받쳐주는 인식이었는데 그쵸. 지금은 아는 것 같아요. 뭐 팝을 들어도 베이스가 있었고 기타가 없으면 없었지. 어떻게 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 아니 그래서 뭐 가장 손하고 가장 가까운 악기 아닌가? 줄 칠 때 그 뭔가 기타 피크 뭐 드럼 스틱 보컬은 마이크. 근데 우리들은 바로 악기 손가락으로 치잖아. 그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맨 마지막으로 주면 안 돼요. 네, 저희 최준영 그 명언 하이라이트 나오셨어요. 쉽지 않네요. 괜히 저 괜찮네요.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제가 방금 든 생각이 얘기를 제 입으로 뱉으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음악 활동에 잡생각이 좀 없어진 느낌. 좀 더 그냥 계속 제가 오늘 했던 말처럼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자신감을 얻은 그런 굿 예스. 생각하시면 좀 안 되죠? 아 최고가 되자. 오 준 명아 영. 영. 영 아니구만. 영 아니구만. 어? 영? 영. 영. 이렇게 영감. 영감. 죄송합니다. 너무 대충 안 돼. 이게 아니라. 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예, 저는 백승결이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전에 또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그라운드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섭이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승목입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패션댄스 출신입니다. 쇼킹컴의 신유동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동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전자양의 전설기였습니다. 오늘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베이스킴 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오늘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함께해준 17명의 친구들 그리고 최현진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인데 부탁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